아, 그러시지 않습니다. 목사이고요. 저희 연차별 그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연구단과 마찬가지로 기술 개발을 마치고 설계 파일럿 프로젝트 제안 그 다음에 그 시스템 보안, 설계 시공 자료 개발하는 거 그래서 올해 2000년도입니다. 그 당연히 연구 목표는 그 부하 특성을 반영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시작품적인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잔열 처리를 늘리기 위해서 GSM 시스템을 새롭게 시작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풍량을 변환할 수 있는 그 잔열과 처리를 위해서 팬 변환할 수 있는 GSM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멀티존에 대해서, 복합존에 대해서 그 시스템 구성을 원라인과 투라인으로 제시했고 개통도와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연동운전 방안, 그 패널과 에어 시스템의 연동운전 방안을 저희가 차년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 차년도 그 연구 그 스케줄 대비 목표 달성인데 저희가 그 올해에 그 실험실을 만들기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석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약간 그 딜레이가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스피드업 해가지고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복합존의 시스템 구성안인데요. 그 작년까지 저희가 연구에서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그 뭐 결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결로 발생에 대해서 잔열 처리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국내 바닥면 지역을 봤을 때는 현열 구하를 최대 구할 때 서울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제어를 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냉방할 경우는 그 바닥 표면도 그다음에 대류 열전된 개수가 좀 작아지기 때문에 이 바닥 패널에서의 냉방 능력이 한 30에서 50W 퍼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열을 처리할 수 있게 해서 바닥 복사 냉방과 GSM형 쓸 수 있는 공조 냉방 시스템, 이게 현열을 구하도 제거하는 쪽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주안을 둬서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 바닥 복사 냉방 패널은 기존 시스템과의 그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바닥 냉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요. 냉방 시스템의 냉수 온도는 15도씨 이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습 시스템은 저희가 화학 제습, 냉각 제습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그 현열 처리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냉각 제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냉각 제습 시스템은 냉수식과 냉매식, 측정식 고유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패널에 어차피 냉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냉수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제습 시스템, 그러니까 에어 시스템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닥 패널과 그 에어 시스템이 결합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바닥 패널 같은 경우는 기존 바닥 난방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요. 현재 온오프 제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제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잔열 제거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2로의 FCU, 그러니까 2열의 코일 가진 FCU를 4열로 좀 증가시켜서 저희가 장치 현열 처리비를 좀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잔열 처리비를 또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팬 스텝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저희가 시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냉수 공개 방식에 따라서 원라인과 투라인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개발한 그 제습형 고정냉방 그 시스템, 그 팬코일을 개조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열수를 증가시키고 잔열 제거율을 늘렸습니다. 시스템 측면에서 냉열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에서 세대까지 분배함에 따라서 원라인과 투라인, 그 다음에 세대 내에서는 그 냉수를 제습기와 바닥 패널, 그 다음에 제습기 바닥 패널에 각각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수 온도를 제어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체 동일한 온도, 그 다음에 실별 냉수 온도를 다르게 주는 방법, 이 온도 조절을 슬링 피싱 들고 열경기 4번 밸브를 쓰는 방법들을 검토해서 현재로서는 열경기 쓰는 방법을 저희가 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제습 시스템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패널은 바닥 복사 난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 플러스 제어 시스템을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그 건물 전체에서 아파트에서 중앙에서 냉수를 공급해주는 걸로 일단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역 난방공사에서 중앙에서 냉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테스트까지 마쳤고 상용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맞춰서 저희가 세대의 냉수가 들어온다는 가정화에서 시스템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원라인 시스템인데 이거는 제습용 패널과 일반 바닥 복사 패널과 제습용 시스템에 원라인으로 싱글 라인으로
냉수를 주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와 패널 사이에 그 열경이 달았습니다. 이거 이제 바다 패널에 필요한 냉수와 제스키에 필요한 냉수의 온도가 서로 다른데 열경이 있어서 이 서로의 온도를 맞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대 내에서 이 열경을 통해서 냉수 온도를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습 시스템은 각실에 설치하는 다 시스템상으로 좋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제어되지만 대부분 지금한테 에어컨도 거실에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대표실, 거실에 설치하는 곳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트라이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냉동기를 통해서 이 냉동도를 달리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시스템도 역시 그 대표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인데요. 원라인 시스템을 해서 중앙에서 이제 냉수가 와서 세대 입구에서 열경기를 통해서 그 헤드를 통해서 각 방에다가 주는 것이고, 오므팩을 들고 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습기에 냉수를 줘서 이 제습 시스템이 작동되고, 이게 대표실에서 설치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각각의 냉수 온도가 다른 냉수가 와서 그 제습기와 그 다음에 그 바닥 패널 중에 서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머스텝 외에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휴미디스텟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가 도면을 완성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하는 방안인데, 열교환기를 그 기존의 헤더 옆에다 설치해서 그 전체 세대에 공부하는 방안입니다. 내년에 이제 파이버 프로젝트일 경우 프로젝트에 맞게 저희가 다시 수정을 좀 할 예정입니다. 제어 방안은 저희가 몇 가지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그 제습 시스템이 가동되는 동안 현열 처리에 따른 관행을 방지하고, 그 다음 결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점 온도와 바닥 온도에 따라서 안전율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실온 유지를 위해서 패널을 우선적으로 가동해서 에어 시스템 가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그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로직을 판단해서 바닥 온도 하한, 그 다음에 결로 방지, 그 다음에 패널의 어떤 운전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로직을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연동 운전에 대한 알고리즘을 로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 온도에 대해서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결로가 생길 경우에 이제 제습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운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온 냉수 냉방 전략실이 있는데요. 이거는 냉수 온도를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가지 그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냉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냉수 온도를 높일수록 바닥 패널에서의 냉방 능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바닥 패널에서의 적정한 냉수 온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그 저희가 데이터를 좀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구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추진한 게 해석 프로그램 개발한 건데요. 작년에 부하 분석을 할 때는 저희가 상용 프로그램인 에너지 플러스를 썼는데 이 에너지 플러스가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 같은 걸 적용할 수 있는 게 좀 그 외부에서 코딩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플러스와 비슷한 팀 밸런스 모델을 적용해서 매트라이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별도의 개별 모듈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석 모듈 그 구조체에 대한 비정상에서 일단 복사 패널 해석, 그 다음에 공기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내표면 복사 모델. 내표면 복사 모델은 MRT 코리레이션 모델에 대한 스타 서킷을 이용한 모델로 코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 습도, 그리고 각종 그 제습 시스템에 대한 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온 쪽에서는 공간 내 힛 밸런스, 그 다음에 제습 시스템, 전체, 그 다음에 유리창, 침기 모델, 그 다음에 결로 방지 측면에서는 모이스처 밸런스 모델, 에어메스 모델,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 평가에서는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합 쪽에서는 실관에 에어플로 네트워크 모델을 넣어서 이제 실관의 기류, 그 분포를 저희가, 분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해석 프로그램의 주제입니다. 그 공간이 있을 때 기상 데이터, 표준 기상 데이터를 넣는 부분을 이제 서피스에서 받아들여서 그 외지, 외표면 서피스, 그 다음에 실내 쪽 서피스에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벽체 같은 경우는 인접 공간이 레디엠이라는 건지 아니면 그 단일한 스매트릭한 조건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겠고, 바닥 패널에 대해서 해석하고, 윈도우 쪽, 그 다음 시스템, 제어, 그 다음에 기타에서의 내부 관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개인을 해석해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델에 대한 그 계량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MRT 코리베이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넌리니한 부분의 복사 모델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MRT 대표 온도를 구한 다음에 복사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CU 관지 에어컨 쪽은 HVAC 툴킷에 나온 알고리즘 정해서 제가 모델을 작성하였습니다. 요거 이제 시뮬레이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에어 시스템과 바닥 템포를 제습 시스템을 같이 돌렸을 때 어떤 시공, 외교원에 따른 시공 변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그 해석 프로그램을 그 만드는 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아직까지 시뮬레이션을 많이 거기서 결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완성해서 결과를 좀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건 테스트 셀도 올해 저희가 완성을 했는데 작년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올해 완전히 그 실험실 구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떤 실험실 내에 테스트 셀을 두 개를 만들어서 에어 패키지 에어 시스템과 저희가 개발한 제한하는 시스템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교도에 따라서 실험을 하게 되면 실험 기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름에밖에는 복사를 방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하 패턴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하량을 이런 벽체 패널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사 패널을 실험한다 그러면 복사 냉방을 해주고 이쪽에다 이제 온수를 넣어줘가지고 이쪽에서 냉방 부하를 힙 게인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상관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부하를 줄 수 있는 그 냉방 부하를 줄 수 있는 패널을 벽에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바닥 패널에서 복사 냉방을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관계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수나 냉수를 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서 냉방 실험한다 그러면 냉수를 이쪽 바닥에 주고 그 다음에 온수를 만들어서 이쪽 부하 쪽에 줘서 실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패널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스토리지 탱크를 뒀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나 냉동기에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토리지 탱크를 통해서 열변기를 통해서 다시 줄 수 있도록 했는데 일반적으로 보일러나 냉동기를 바로 연결하게 되면 그 대부분 보일러나 냉동기가 쇼트 서클링 되면서 이렇게 온오프 주기에 따라서 냉수나 온수도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난방이나 지역 냉방을 무사하기 위해서는 컨티뉴어스하게 서플라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버퍼 수조를 둬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은 그 세대별로 열변기를 설치해서 이 냉수도를 패널을 바꿔주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트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정된 냉수도를 줘가지고 중앙에 있는 열변 전체 아파트 동단 해수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요거는 실제 그 저희가 올해 장치한 그 시스템 사진인데요. 그 냉동기와 냉수 추결조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냉동기가 온오프 사이클링에 따라서 냉수 온도가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수조를 같이 제어를 했고요. 개별 보일러를 가지고 또한 그 히터 수조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 항온의 온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버퍼존을 두도록 그렇게 했고, 이게 배관 핸드랑 분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패키지가 되겠고, 저희가 개발한 4열의 그 재생용 FCU가 되겠습니다. 실내 발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역은 이제 발열체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W 그 백열 형태를 넣고 사람의 몸과 비슷한 정도의 복사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몸통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자멸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음파 가스기를 통해서 가스 부하를 줘서 일정 정도 저희가 부하 패턴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 발열, 그 다음에 내부 발열 중에서 현열 자멸, 그 다음에 외부에 의한 부하를 익선으로 솔라라든지 그 다음에 외피를 통한 부하를 패널을 통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랩뷰에 연결해서 이 랩뷰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부하 패턴을 스케줄링해서 저희가 어떤 특정 기상 상황을 무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험의 일부분이 되겠는데요. 대개 이 자멸부하가 중간 정도 걸리고 현열부하가 중간 정도 걸리고 자멸부하가 아주 최대로 피크가 좀 연속적으로 걸리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아무래도 바닥 패널의 가동은 좀 줄어들고 제스키가 많이 가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이제 여름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케이스는 순간적으로 자멸부하가 많이 발생되고 자멸부하가 어느 정도 좀 낮게 유지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닥 패널 가동이 상당히 많고 제스키 가동은 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별로 저희가 실험을 해서 바닥 패널을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에어 시스템을 미니멈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술 세미나를 한번 개최했는데 이것은 지역난방공사와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가 최근에 중앙냉방으로 안산의 시범 아파트를 적용해서 FCU로 냉방을 하는 것을 시범을 했고 현재 광교신 도시에 FCU를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CU를 적용했을 경우에
바닥공사랑 같이와는 좀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객관적 성과는 뭐 학술로 할 때도 굳이 학술로 해도 그냥 논문집에는 저희가 이제 제출할 예정으로 있고요. 시스템의 어떤 목표는 친환경성 뭐 에너지 CO2 쪽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직 그 정확하게 그 실험이나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지 않아서 일단은 기존 연구 결과인 정도로 저희가 그 예상치를 냈고요. 저희가 좀 더 이것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그 올해 안에 결론치를 그 2차년도 안에서 결론치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친환경 측면에서 뭐 ODP와 GWP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패키지 요건이 맥메로 R22를 쓰고 있고 최근에 뭐 1344이나 410A가 일부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중원성 수신 냉각기를 쓴다든지 그러면은 이 냉매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 시스템 사용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그 전체적인 그 회복력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객관적 목표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적은 당연히 복사 냉각에 들어가니까는 여러 가지 그 복사 정도에 따라서 이 향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스템의 운전을 통해서 비교할 때도 이 부분을 좀 설정원들을 달리하면서 비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 측면에서 보면은 패키지 에어컨과 그 복사 냉각 시스템에 보면은 패키지 에어컨은 세대당 340만원 밖에 이거는 방별로 다 패키지를 설치하는 경우고요. 실제로 에어컨을 한 대 정도로나 12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체 복사 패널을 다 구성할 때는 세대당 한 350만원, 360만원 정도 소요가 되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약간의 고려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중앙식으로 냉수를 쓸 경우는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시범단지를 예로 봤을 때 세대당 실제 공사비가 한 150만원 정도 지원금까지 받아서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긴 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봉사비에 대해서 좀 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술적, 기술적 측면들은 뭐 일반적으로 아시는 얘기니까 뭐 경제적 측면 이런 것들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차년도에는 저희가 설계랑 현장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적용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참여기업과 함께 그 분배 시스템 헤더와 그다음에 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시작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3차년도에는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는 설계 방법 도출, 그다음 파일럿 프로젝트 현장 적용, 그다음에 제어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그 실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